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소아이들 모으러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덕입니다. 뺑고보드 들어갈게요. 영상 세이브를 쌓아야 돼서. 안 돼. 노잼 우승해버려? 마스코트 조련사? 미워도 다시 한번 조련사를 해보겠어요. 4, 5, 6, 7, 8. 달분 컷. 야! 아, 전마 컷. 야! 화이트 무늬 야스. 날기성 바로 나왔고. 자신이 없습니다. 파동스. 무슨 자신이 없냐고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욤요미를 쓸 거면은 현자 릴리아 모르가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 먹고 빡빡하게 갈게요. 이온도 원래는 안 만드는데 만들자. 이온 만들어서 이겨가지고 파이트 머니로 돈 벌자. 윤수경까지 만들어. 아, 팍팍 파이트 머니로 세게 간다는 마인드로 가자. 나 파이트 머니인데. 그러니까 초반 메카가 진짜 세. 후반 가면 안 좋은데 초반이 너무 세다. 파이트머니라서 진짜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날아감. 자, 일단 연운이 많이 필요하겠죠. 성배 만들던 시절이면 성배 3개 바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를 잘 골라야 되는데 우두머리는 내가 릴리아 모르가나 할 거니까 쓸모없고 나무정령? 야, 나무정령 염염이도 적용돼. 개꿀. 그나마 다행일지도. 야, 그래도 어떻게 염염이 덕분에 이기고 있네요. 유물 아이템까지? 마나잔에 아니면 다이아몬드 손 갈 건데 마나잔에 가자. 겁나 무조건 연승 탄다는 마인드 제대로 가져가는데. 잠깐만, 또 메카야? 그러니까 내가 릴리아 모르가나면은 메카를 좀 못 잡긴 하거든. 메카를 어떡하지? 메카? 메카 잡기가 이게 단일 챔피언 잡기가 좀 빡세. 내가 광역딜 쪽이라. 이런. 이게 별 레벨당 그 염염이 간식을 주거든요. 자, 이러면 이성이 3개이기 때문에 먹이를 한 턴에 6개씩 줄 수 있고요. 그럼 염염이를 이렇게 배치해서 먹이 6개씩 야무지게 주고. 오랜만에 클래식하게 근본 방템을 갈까? 썸조 용발 구원 어떤데? 리얼 클래식, 클래식의 극치인데? 근데 이거 우상, 피바, 우두머리, 가렌? 가렌을 이러면은 어차피 윗몸 일으키기 안 하잖아. 그럼 뭐 의미 없잖아. 근데 지금 당장에 못 이기는 게 문제네. 아하, 우두머리랑 메카한테 지금 원래 무조건 이긴 조합인데 파이트머니를 못 벌고 있어. 생각보다 큰일 났지만 염염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뿅! 이거 가차 갈게요. 얍! 얍! 화동이는 가차맨. 어잇! 어잇! 얍! 사코 챔피언들 야무지게 강화시켜주고요. 뭐했다 모르겠다 레벨업이나 들어가자이. 6비전 사파수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글쎄. 그렇게 갈까? 그 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 어차피 파수꾼도 이코한테나 주고 쓰면 되니까. 근데 뭔가 아쉽지? 왜냐면은 파수꾼 4개를 쓰는 게 일라오이랑 원래 아모모랑 노틸러스랑 세트 쓰는데 거기서 하나 빼야 되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인정? 노틸러스나 신드라? 이러면은 또 느낌이 다를지도? 자, 조련사 갑니다. 이제 이러면은 데미지가 더 늘어났고요. 바드를 찍으면서 가야 되냐? 뭐 일단 찍고 가. 파수꾼
어쨌든 파수꾼으로 앞라인 버텨서 하나씩 신드라로 정리해주고 뇸뇸이로 정리한다는 그림으로 가면은 야 뇸뇸이 데미지 좋고요. 베이가에 나중에 죽을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좋고요. 찌크 갈게요. 찌크 약하게 진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지도. 여기 상성 이런 뒤집게 얻었어. 아 뒤집게 2대에서 쓸게 없는데? 자 이제 다음 턴에 사성 뇸뇸이 되고요. 뒤집게를 어떻게 써야 되죠? 이 조합에 뒤집게를 쓸 수가 있나요? 파수꾼을 굴린다는 선택지로 가는 건 어때? 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파수비전 가면은 사도작이 맛있고요. 아니면은 제조악기로 한 번 더 굴린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주시지 않을래요? 나 아직 살아있어. 아! 괜히 깨가지고 세게 맞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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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교자. 파스콘 굴려버려. 필요 없어. 만화잔에도 필요 없어. 가자. 기원제뉴미. 기원지야 신화뉴미. 뭔가 우도치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을지도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을지. 근데 이거를 노골인 건 아니긴 한데. 기원자 뇸뇸이가 궁 빨리 써주면 좋죠. 육기원자로 가가지고 궁 빨리 써주면은 괜찮은데? 잠깐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괜찮은데요? 동마의 겨울로 앞라인 애니까지 든든하고 애니를 미리 뽑아놨잖아. 코라파도 섹스.. 아니 센스 뭔데? 오른 바로 샀어. 자 일단 드디어 뽀짝가 사성 뇸뇸이 나왔습니다. 기원자로 가면은 유령. 아 잠깐만요 선생님, 그렇게 게임을 하시면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와야 뇸뇸이. 다시는 뇸뇸이를 무시하지 마. 육기원자 뇸뇸이, 팔비전 뇸뇸이, 닐리아 모르가나 뇸뇸이 다 가해. 나 그냥 뇸뇸이로 모든 걸 만들 거야. 먹히면은 속 시원해. 그냥 신화상징 만들면 되잖아. 신화 상징 만들어주고요. 빼주고요. 넣어주고요. 바꿔주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뇸뇸이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뇸이 미래요. 뇸 앞라인 어차피 좀 튼튼하잖아. 구원작도 미리 해놔. 지금 당장 근데 리롤을 많이 안 쳐도 돼. 신드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리롤 좀 천천히 쳐도 돼요. 지금도 세잖아. 딜량 1등 누구라고요? 다시 뇸뇸이 좀 별론데? 아잇 너무 맛있게 나오는데. 잠깐만. 야 근데 이제 슬슬 애니 앞라인 튼튼해졌고 잡을만한 딜이 살짝씩 생기고 있거든. 오시나에다가 지금 일단 3기원자 4기원자는 안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승천을 터뜨릴 수 있다고? 가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혼날라고 나비스택 쌓아볼래? 과학을 만들어야겠네. 지금 뽑아야 될 거를 미리 좀 정리를 해보죠. 알룬도 육기원자를 갈 거면 알룬도 찾아내야 되고 크웨이랑 노틸러스랑 닐리아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찾으면 그래도 기본 다 찾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두머리는 힘 빠져요. 이야기 속 가렌이 근데 우두머리 가져갔네? 저건 좀 히트인데? 도장 딱 나왔네. 주문력 올려 그냥.
제발. 좋아요. 살짝 부족한데? 와,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도 돼? 파동씨? 효진, 고학, 고건, 효진, 레이서, 도장. 아이템 처리 완벽하겠고요. 애니 삼성가까지 매섭게 봐주고요. 놀랍게도 릴리 하나를 못 찾은 게 너무 눈물나긴 하지만 나머지 찾아서 그래도 괜찮은데? 회의 쓰긴 해야지. 어쨌든 바드나 그런 거 대신에 써가지고 밸류 업그레이드해서 삼성작을 그 기대값을 좀 살려야지. 얘 근데 체력 왜 이래? 잡을 수 있겠죠? 육기원자인데? 육기원자 뇸뇸인데? 오. 어, 뇸뇸이 데미지가 진짜 다 한다 근데 게임. 릴리안 가려. 릴리안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1등이거든? 방한장갑 메카? 여기가 가장 세. 애니 변신하고 애니 한 번 더 공 써서 피 관리해주고. 방한장갑 메카가 미친놈인가? 뭔가 상대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성작 하면 내가 이겼는데? 어, 이겼다. 졌다? 뇸뇸이가 남아있잖아. 이게 바로 육기원자 뇸뇸입니다. 궁극기 겁나 많이 썼죠? 우리 반려 뇸뇸이 지금 스펙 미친놈이에요. 어따 더블 콤보 좋았다잉. 보금까지. 지금 뇸뇸이 스펙 투명 257. 이게 딜이 643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싸우면 알겠지만 훨씬 더 세게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그래가지고 궁극기 6기원자로 마나 받으면서 계속 궁극기 돌리면은 딜이 빵빵하죠. 지금 궁극기 두 번에 그냥 메카 바로 터뜨려버렸죠. 우승하는 줄 알았는데 고라파동에 그냥 깜짝 놀아버렸죠. 이 솜씨에다가 쫄리는 파동이 거학까지 일부러 이래서 제가 달아놨죠. 댄스 구웨이상 구웨이상 나이스. 오! 일단 이기긴 했는데 나 음전자가 어디서 생긴거지? 육기원자 뇸뇸이 육기원자 뇸뇸이 궁 한 번만 더 써줘. 숨겨자. 꺄 어? 꺄 아 리산드라가 갖고 온 거. 아, 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냐. 파이트머니 몇 턴 안 남았을 텐데 이거 자벨 음전자 아끼고 파이트머니 받을까? 전역갑주는 솔직히 말해서 내 딜이 거의 다 APD라 의미가 없거든? 그냥 방템 하나 더 나와서 방템 쌓는 게 더 나아 차라리. 공템 뭐 내셔 나와서 후위 바꿔. 오 잠깐만 아지로 혹시 삼성은 아니시죠 선생님? 아, 깜짝 놀랐네요. 자 마지막 메카 8결투가 승천의 부적 메카 못 찌르러 갑시다. 마지막 빌드 세트를 넣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냥 리산 넣어서 처형 기대값 살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일단 이 메카를 얼릴 수가 있잖아. 이게 기대값이 엄청 그 궁극기랑 못 쓰잖아. 그래서 무조건 리산드라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기대값 하나만 보고서라도. 그래서 바로 메카가 녹아내린 이유가 수운이 없으면 결국에 메카는 뭐다? 매붕이죠 매붕이. 메이프라는 사람들 언급하는 거 아니고 메카가 붕붕이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오 근데 조금 육중하네. 소소하게 아명 하나까지 애니까지 애니 한 마리 남았다. 아 애니 삼성까지 확정 확정. 아니요? 저는 그냥 리롤로 뽑아버리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상대방 혹시 나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호이. 육기원 애니도 또 히트긴 한데 뭐 근데 어차피 뭐 안 찍었어도 우승은 확정이었어. 긴장감이 없긴 했어. 이미 내 100파워를 보는 순간 상대방 지려버렸잖아요. 어우 야 얘 볼리베어가 잘 버티. 오케이 들어가시겠다. 이상으로 뇸뇸이 활용 200% 하기 6개월 전 뇸뇸이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짠 스타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